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태 교수님 모시고 어떤 주제를 경제적 이 논리의 각도 안에서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사 문제입니다. 요즘 갈등이 굉장히 많고 특히나 오늘 오후에 2,000명 의대 정원을 각 대학별로 뿌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는 서울 수도권, 80%는 지방. 지방이요, 글쎄요. 갑자기 그렇게 많은 의사가 쏟아진다는 게 가능한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오늘,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한, 각 대학의 배정 결과 오늘 발표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의정 갈등이 생긴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나 올바른 해법에 대해서 이병태 교수님 모시고 얘기 듣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도대체? 지방에 80%를 배정하면 그 의사들 나중에 졸업하면 지방에서 의사 하나요? 모르죠. 뭐 한다고 보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강제적인 수단이 또 있는 전혀 건가요? 아니죠. 이게 이제 정책이 표를 의식해서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해봤자 서울로 다시 환류된다는 통계 결과는 많이 있죠. 아니,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도 많은 의사들이 아산병원에서 전공의로 훈련받고 있잖아요. 그들이 서류상으로는 울산대학교 의대거든요. 지방대 의대 학생들이에요. 울산대 의대군요. 예, 그래서 그게 다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왜 지방에다 80% 하고 서울에 20% 하죠? 그러면 지방에 의사가 되나요? 끝나고 나서 지방 대학 나왔으니까 그 대학에서만 의사 면허 해라. 무슨 우리가 도별로 라이센스를 줄 것도 아니잖아요. 네, 아마 그런 방법이 또 나올지도 모르죠. 양비론이 참 비겁한 일인데, 이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서 정반대의 이야기들을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정부는 지금 정원 안 늘리면 의료 위기 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빨리 안 하면 지금이 골든 타임이다. 이 시기 놓치면 못한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그리고 이때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요. 의사들은 반대 얘기를 하죠. 이것 때문에 비용 많이 늘고, 뭐, 의료, 교육의 수준도 떨어질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의사나 의료계의 집단 이익을 위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늘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만은 제가 정부 편을 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저는 이거 지금 해야 그렇게 위기 상황인가? 긴급한 위기 상황인가? 아니, 근데 윤 대통령 용산에서는 2,000명을 이번에 들고 나온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2,000명이 된건왜 그렇습니까? 제가 며칠 한 2주 전에 의료 인력의 수급의 부족이 어떻게 될 건가 예측하는 정부 연구 과제를 받아서 논문을 쓴 경제학자의 직접 강의를 들었거든요. 예. 이제 그분 얘기는 지금 지금 형태의 시스템을 유지하면 이제 의사가 부족해진다. 예, 만명 정도 부족해진다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공급할 거냐? 그거를 하는데 거기 이제 한 분은 서울대 경제학자고요. 한 분은 이 산업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의료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는 네. 분이고 한 분은 네. 의료인이고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연구를 네. 했는데 그때 보사부하고 다 거기에 보사부에 조언을 주는 정부촌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정부하고 의견이 되게 350명에서 500명 정도를 네, 네. 증원해서 점진적으로 가야 그게 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네. 범위다. 네. 근데 어느 순간 위에서 네. 2,000명이라는 말이 나오고 모든 논의가 중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명을 받을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본인들도 너무 황당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위에서 왔다는 얘기는 이제 뭐 용산에서 결정했다는 이야기인 네.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보사부고 뭐 차관이고 장관이고 나서 하는 얘기가 말이 꼬이고 딸리는 거죠. 논리적인 네. 설명을 네. 지금 못 하고 네.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는 이게 이제 그 우리 지금 대통령이 일하는 스타일이 반영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우리가 이제 제가 그 네.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점이 뭐냐? 우리나라 의사분들 얘기하면 네. 의사들의 희생하에서 대한민국이 최고로 네. 좋은 의료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사실 그런가? 의사분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은 다른 네. 의료 체계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면 전부 뭐 저기 그게 사실인 것처럼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실패하는 분야가 여러 군데 있죠, 그죠? 네. 예, 제가 이제 몇 개 했습니다. 하나는 그 얼마 전에도 그 저기 응급실이 없다고 일곱 네. 군데 119 차가 돌다가 그냥 네.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죠? 이게 이제 긴급의료,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아산병원의 간호사가 네. 거기서 돌아가셨죠.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네. 근데 이런 문제가 다 수도권에서 발생해요. 이것도 수원 네. 쪽에서 발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지방 의료가 붕괴돼서 나는 일도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의료계를 비판한 적이 있어요. 네. 이래놓고 이제 제가 이걸 외국 같아서는 있을 수 없는 범죄적인 행위다. 네. 응급 환자가 왔는데 치료 안 하고 딴 데 가봐라.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네. 그랬더니 이제 거기 저기 침상도 없고 네. 인력도 없어서 그런 건데 그 네가 현실을 모르면서 아는 척한다 그러면서 저를 막 공격을 해요. 네. 외국은 어떻게 됐나 이렇게 보시면요. 네. 환자가 돌아다녀야 돼요. 몸성한 의료진이 돌아다녀야 돼요. 네. 응급 환자가 오면 그 치료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 일반 병실에서 침대 하나 빼서 응급실 하나 더 내려오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네. 그리고 집에 있는 분 긴급히 호출하는 게 안 되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예. 병원에라도 소개해주고 지금 넘고 예. 있는 의사가 환자가 이동하는 것보다 여기서 네. 긴급 조치를 취하면서 네. 전문의가 오는 게 맞잖아요. 네.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 죽죠. 근데 이거는 무슨 부족한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네. 그 긴급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절차의 문제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그런데 모든 병원이 응급 환자가 왔을 때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시설과 여유 인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비효율적이고 네. 비용이 많이 드는 거겠어요. 네.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자꾸 무지한 말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나라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 다른 나라는 응급실이 텅텅 비어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네. 가면 다 그렇게 하는 그러냐 이 말이죠. 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성한 의료진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리고 비상 연락망이 있어서 집에서 쉬고 있다가도 네. 응급 환자가 오면 긴급히 와야 되는 나오고.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전부 정부 탓만 해요. 네. 이런 절차를 정부하고 의료진이 같이 구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병원 단위의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도 한 병원에는 모자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도시의 전체 의료진의 네. 풀을 해서 지금 쉬고 있거나 남아있는 네. 의료진이 그걸로 긴급히 가야 사람을 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게 마치 정원이 모자라서 또 의료 체계가 이 정부가 투자를 안 해서 이런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제가 했지만 비판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격분하셔가지고 제저 페이스북 끊고 나가신 분도 많고 욕하신 분도 많아요.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왜 우리나라 자살률이 그렇게 높으냐? 근데 제가 누누이 정규제 TV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우울증 먹는 저거잖아요. 한국 항우울증을 사람만 복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느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의료 체계의 실패잖아요. 그죠? 병원에 안 가는 거 이건 뭐죠? 이게 자살률이에요. 아, 자살률이고 병원에 안 가는 거죠? 이게 우울증 먹는 사람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의 우리나라는 거의 8분의 1밖에 우울증을, 항우울증 치료를 안 받아요. 그럼 이거 환자가 안 가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하고 의료계가 뭘 해놨느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이런 게 뭐냐면 주치의제도의 그 의료체계의 실패거든요. 이 정신질환은요, 이게 무슨 저 피검사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행동을 쭉 보고 오랫동안 알고 있으면서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예, 치료 인프라가 다 없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다 엉망이란 얘기인데 이따 데이터를 보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1,000명당 이 항우울제 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만 우울증이 뭐더 적은 것도 아니에요. 더 많은데 이게 의료 실패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더 스트레스풀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거 보세요. 병원을 몇병 가냐? 1년에 OECD 평균이 6.8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어딨죠? 맨 앞에 16.6번이에요. 왜 이렇게 자주 갑니까? 자꾸 오라 그러니까 가죠. 그렇죠. 예, 그리고 과잉 진료를 많이 하는 거예요. 무슨 저기 한번 보세요. 애들 감기 걸려서 데려가 보세요. 매일 오라고 그래요. 그 다음날 또 오라 그러죠. 예,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감기는 치료법 없는데 독감이면은 치료를 하고 감기면 그냥 가서 해열제 먹고 검사하다가 3일 후에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병원에 가면 오래 머물러요. 이 OECD가 7.7일인데 우리는 병원에 입원한 18.5일이에요. 3배씩 이거는 머물러요. 왜 그렇습니까? 오래 둬야 병원에 수입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니, 보통 병원에 가면 병실도 꽉꽉 차 있잖아요. 그런데 오래 가요. 이게 뭐에서 외국생인 건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의료가 이걸 가지고 의사분들은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가 접근성이 좋다는 것만 자꾸 얘기를 하세요. 병원에 가서 우리가 과잉 진료 받고 시간 낭비하고 이런 시간에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의사가 1인당 몇 명의 환자를 보냐. 저 제일 위에가 한국이에요. 제일 많군요. 7,080회예요. OECD 33개국 평균이 2,000이에요. 그러니까 3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의사분들은 다 정부가, 의사들이 일을 많이 해서 접근성이 좋다는 식으로만 얘기를 해요. 근데 상당 부분은 과잉 진료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한국인이 특별히 많이 아프구나. 그렇겠죠. 근데 제가 이제 원인에 대해서는 말씀하세요. 진료 횟수를 줄이면 의원 병원이 안 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의료 수가에 의한 왜곡 현상하고 그 왜곡 현상을 의사들이 환자를 많이 오게 자주 오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수익성을 맞추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서 낭비하는 시간과 돈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 필수 의료 붕괴 얘기를 하는데, 의사 부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 이 인구 뭐, 10만 명, 1000명당 의사 수 보면, 네. 저기, 오스트리아가 제일 많아서 5.35명이고, 오스트레일리아도 네. 거의 그렇습니다. 뭐, 네.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하고 일본이 상당히 낮잖아요. 네. 중국, 뭐, 그러니까 OECD 네. 국가 중에서 멕시코, 일본, 한국이 제일 네. 적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우리하고 큰 차이 없어요. 네. 근데 접근성은 한, 그러니까 의료를 서비스를 하는 양은 한국이 제일 많죠, 일본하고. 네. 예.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의료 의사 수하고 네. 의료의 접근성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네. 왜 이 나라가 많은데 이 모든 나라가 다 의사 부족하다고 그래요. 큰일 났다고 그래요. 네. 우리의 세 배 많은 나라도 그래요. 부족하다. 부족하다. 미국도 네. 그러고 호주도 그러고 오스트리아도 네. 다 부족하다. 네. 근데 이게 뭐냐면 독일, 영국 다 영국 같은 경우는 1년에 제때 치료 못 맞아서 죽는 사람이 이코노미스트 분석에 의하면 6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네요. 네. 영국이 참 의사 구경 어렵다는 네. 것은 그런데, 유명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의사가. 네. 근데 왜 그러냐? 네. 여기가 다 공무원이라서 그래요. 네.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일 안 하는 거예요. 네. 월급 똑같이 나오는데 일 하든 안 하든 왜 열심히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영국도 공무원이죠. 예, 100% 공무원이에요, 영국은. 네. 영국도 예. 의사가 공무원입니다. 여기 지금, 네, 육회, 여기. 3.04. 네, 육회 네. 예. 우리보다 훨씬 많잖아요. 네. 예. 근데, 그, 그래서 이, 의료 의사 숫자하고 의료 공급하고는 네. 상관관계가 별로 없어요. 일을 네. 어떻게 하게 만드냐의 차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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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의료 정원만 가지고 막, 제가 왜 이렇게 우리가 병원 많이 가냐. 네. 우선 안 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막고 있죠. 보시면. 네. 이 초진할 때 비대면 진료를 허용 안 하는, 팬데믹 나면서 다른 나라가 다 안 하던 나라도 다 했거든요. 네. 에스토니아, 헝가리, 아일랜드 네, 이렇게 하게 다. 된 나라고요. 예, 이렇게 네. 파란색은 안 되다가, 예, 한국만 네. 계속 안 돼요. 네. 아, 여기 한국이군요. 예, 예, 네. before, after.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본 사람이, 예, 여기도 이제 그, 이, 우선 한 번 과거에 본 적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네. 경우. 이거든요. 네. 예, 여기는 이제 의사가 있을 때만 이거 그 직접 병원에 가야만 허용되는 나라가 그 전에는 이렇게 있다가 네. 팬데믹 때 다 그 풀었잖아요. 한국만 네. 제한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풀었거든요. 한 번 본 사람 안에. 이게 보시면 여기 이제 이런 식이에요. 한국이 여기 보시면 늘 이 다른 나라는 일찍부터 이 저기 이런 그 비대면 진료를 정부의 보험이 처리해 주냐 네. 안 해 주냐 뭐 이런 차이였는데 네. 한국만 비대면 진료를 30년째 보사부가 테스트만 하고 있어요. 네. 요번에도 이 사태가 나니까 요 사태 기간에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겠다거든요. 네. 이 사태 때 비대면 진료 그것도 의사들도 반대하잖아요. 이거 의사들이 반대해서 안 되는 네.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뻔한 그 당뇨약 고혈압약 받으러 노인들이 그 코로나 있을 때 버스 타고 거기 가시잖아요, 병원에. 네. 예. 그 왜 우리만 안 되냐. 뭐, 노인, 뭐, 저도 노인입니까만은, 저도 열심히 갑니다. 네, 약 타러 갑니다. 자, 이게 미국의. 오로지 약 타러 갑니다. 이게 미국의 프리스크립션이에요. 네.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네. 이 약을 몇 번이나 리필 할 수 있냐. 네. 첫 번에 처방전을 한 주고, 한 병을 받아서 먹어라. 네. 안 먹, 사람마다 낫는 시점이 다를 거 아니에요. 의사도 네. 알 수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 처방전을 가지고 다섯 번까지는 계속 가서, 약국 가서 받아 먹어도 된다. 이런 게 리필 프리스크립션이에요. 네. 그러니까 반복 사용 처방전을 내요. 네. 이 약이 한 병으로 날 수도 있고 두 병으로 날 수도 있고 우리는 약을 할 때마다 의사를 봐야 되잖아요. 의사를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사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네. 이런 갈 때마다 줄 서 있고. 예, 그 왜 이런 제도를 네. 우리나라를 안 하게 하냐는 거예요. 그 왜 안 하게 하는 겁니까?
병원에 와야 의료 수가를 줘요. 참 그러니 바글바글하는 그러니까 밖에는 이게 의료계하고 정부가 네. 이런 걸 개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쪽 다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개선을 안 한 거예요.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어요. 병원에 와서 수가해서 수입 생기면 돼. 네. 이게 여기 보시면 언제까지는 이 프리스크립션을 몇 번에 언제까지는 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몇 네. 번을 쓸 수 있는 게 네 번이냐 다섯 네. 번이냐 세 번이냐. 그럼 우리는 외국 사람 한 번 병원을 갈 걸 우리는 네. 세 번, 네 번 가는 거예요. 병 먹고 안 나면 또 그렇군요. 가서 가고 또 네. 가고 또 가고. 그러면 처방제는 또 가고. 똑같죠. 예, 이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주말에는 아프면 네. 편의점에 가서 살 수 있느냐가 아주 제한적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래서 앱을 깔아야 돼요. 네. 열려있는 약국이 어딘가. 네. 그 멀리까지 가야 돼요. 골치 아프죠. 예. 네. 이거 의사 탓은 아닌데. 네. 이것도 약사들 이권 보호하느라고 네. 약국만이 독립된 약사들만이 약국을 운영할 수 있고. 아, 우리나라 약사들의 뭐. 그 약사들이 반대해가지고 네. 편의점이나 유통체인이 약 취급하는 걸 못하게 하죠. 근데 미국에는 보시면 CVS, 월그린 이건 약국 전국 체인이에요. 하지만 네. 월맛은 우리가 아는 그냥 네, 뭐 유통회사잖아요. 유통회사고. 예, 뭐 예, 마찬가지고 뭐. 그러고도 마찬가지고 여기 네. K마트 다 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HEB, 샘즈 클럽 다 그냥 유통 체인이에요. 유통 체인 네. 안에 약국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24시간 하는 유통체인 많잖아요. 네. 일요일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약사 들어있어요. 네. 여기, 그런데 우리는 기업이 약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만 약국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주말만 되면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왜 소비자한테 이렇게 멀리 네. 가야 되고 그러죠? 그것도 약사들이 반대하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저는 타이레놀이 저한테 만병통치, 약이거든요. 감기 걸릴 것 같고 좀 으스스하면 타이레놀 먹고 잤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약국에 가면요. 타이레놀이 12종인가? 요 딱 각 요 하나 한 개인데 이게 10개인가 12개 들어있어요. 네. 이게 맥시멈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두 개, 세 개 팔면 탈법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미국은 200개짜리, 그냥... 500개짜리, 1000개짜리 팔아요. 네. 많이 먹으면 뭐 부작용이 생깁니까? 아, 무슨 약이든 많이 먹으면 그렇겠죠. 근데 이걸 사놨다고 해서 네. 하루에 열 알, 스물 알 먹는 게 없잖아요. 여기 써 있을 거 아니야. 네. 하루에 몇 개 이상. 그런데 왜 여기서 이렇게 조그만큼 팔아가지고 번번이 사러 가, 두 번, 세 번 사러 가야 되냐. 네. 그냥 여기다 놓으면 약국에 손님 안 온다고? 그러니까 약국에서 팔 수 있는 양하고 네. 편의점에서 팔 수 있는 양이 다른 거예요. 이게 다 소비자의 편의는 안중에 없고 네. 공급자들의 그 이해만을 대변한 거잖아요. 이래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평원영리와 반대하고 예, 이해 집단으로서 네. 신규 진입 경쟁자를 다 차단해 왔어요. 네. 병원 영리와 기업화 반대했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그다음에 제주만 외국 의료 관광한다고 외국자분에 의해서 영리법인을 허용해 놨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제주도 의원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네. 그때 무책임한 원희룡 지사가 네. 주민투표해가지고 무산시켰어요. 그렇습니다. 예. 참 말도 제가 안 합장할 되는... 때 인천시에서 청라지구에 경제특구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의료 R&D 센터를 네. 만들자. 제안을 네. 먼저 가지고 서울대병원하고 카이스트 의공학과가 들어가고 저희가 의료 매니지먼트를 해서 거기다가 하겠다고 해서 MOU 했거든요. 네. 몇 달 후에 시장이 죄송하다고 없었던 일로 하자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소식 듣고 인천 쪽에 있는 병의원들이 다들 일어난 거예요. 거기 서울대병원하고 카이스트가 들어오면 동네 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선해야 되는 시장이 못 버티고 죄송하다고 먼저 제안해 놓고 그게 우리나라 네. 의사들이 해왔던 일이에요. 참 말도 안 되는 예. 일이에요. 네. 이 의대 정원 지금 반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원 반대가 아니라 저는 뭐
350명씩 줄여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런 신규 집단 네. 차단해왔던 많은 일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의사들에 대해서 네. 제가 이해 집단 소비자의 권익을 지켜주지 않는 네.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죠. 소비자는 네. 발언권이 없고 네. 그 이해 집단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 네. 예. 그런데 저는 이번 일은 네. 윤 대통령이 그 총선을 의식한 네. 정치적 아젠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어요. 네. 우선은 이제 한번 보시죠. 네. 우리나라가 위기냐, 아까 같은 문제가 있어도 네. 전 세계적으로 비교 평균하면 이게 네. 지금 WHO가 그 의료의 접근성, 네. 필수적인 그 의료 서비스가 품질과 접근성에서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 영국 다음으로 한국이 높아요. 네. 유럽 국가보다도 높아요. 어느 나라도 이 자료는 어디 자료입니까? 이게 WHO 자료입니다. 그렇군요. 월드뱅크하고 네. 통해서. 예, 그 여기 점수를 보시면 네.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게 2019년에 영국이 88점, 한국이 87점이에요. 네. 그 유럽의 아까 그 그래프를 예, 점수로 보이는 거죠. 네. 예, 그렇죠. 2021년 우리가 좀 순위가 네. 떨어졌어요. 그래도 네. 우리가 아주 높은 편에 속해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네. 예, 그래서 어느 나라도 소비자가 만족하는 100% 품질과 접근성을 갖는 의료가 공급되는 네. 나라는 없어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가끔 그렇게 뺑뺑이 돌려가지고 뭐 치료 못 받은 사람이 있다고 네. 치더라도 그럼 다른 나라는 없냐? 많죠. 수없이 많죠. 그래서 뭐 여기 지금 CEO 월드에서 전 세계 헬스케어 시스템에서 공급 측면에서 평가를 보면 네. 2021년 한국이 1등이에요. 네. 1등이에요. The best healthcare system이군요. 예, in the world. 이게 네. CEO 월드라는 매거진에서 한 네. 거예요. WHO에서 공급 성과 측면, 수요 공급 네. 측면에서는 우리가 22 네. 정도 뭐 이렇게 해서 수요자 측면에서 보냐, 공급 측면의 평가도 네. 이제 기관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국의 지금 네. 이게 무슨 국가적 위기냐? 네. 긴급한 위기냐. 이 공급 측면의 평가라고 한다면 주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뭐, 예, 여기 뭐 이제 예, 인프라가 얼마나 잘 돼 있냐. 네. 그 다음에 인력이 얼마나 네. 공급이 돼 있냐. 가격이 어떠냐. 네. 그 다음에 이거가 얼마나 국민들한테 그, 저기, 이 접근성이 있느냐. 네. 그 다음에 정부가 위기 상황에 대처 능력이 얼마나 있냐. 뭐 이런 네. 걸 쟀을 때 네. 네. 한국이 1위예요. 네. 예, 랭킹이 종합 점수로 보면. 네. 그래서 한국이 의료 위기 상태냐. 네. 그렇게 보기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네. 어디에도 그런 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 뭐 의료 서비스하고 평균 수명이 얼마나 인과관계 네. 있는지는 우리 잘 몰라요. 그렇지만 보시면 한국이 평균 2등이죠. 수명에서 2위죠. 뭐 상당히 네. 높은 나라잖아요. 네. 예. 우리가 2000년에 1인당으로 의료비를 717불 썼거든요. 네. 2019년에 벌써 3500불을 써요. 네. 이거 지금 20년 사이에 네. 5배 가까이 됐죠. 네. 올랐죠. 일본이 2000년에 1900불 쓰고 있었거든요. 네. 우리의 한 3배 쓰고 있었죠. 네. 지금 4500불이에요. 우리하고 격차 거의 없어졌어요. 네. 그죠? 예, 여기는 3배였는데 여기는 지금 뭐 1.1. 네. 일본하고의 비교입니다. 예, 네. 일본하고 비교했죠. 근데 두 나라가 다 의료 지출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아주 높은 나라거든요. 네. 예.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예. 그 지금 우리 저 의사 선생님들은 잠깐 미국에 친절하고 비싼 얼마나 비싼 미국은 비싸고 그러냐 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은 서비스 할 거라고 그랬지만 만약에 네. 평균 수명 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미국은 전혀 벤치마킹 대상이 아니에요. 네.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평균 수명이 줄어들고 있는 나라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하고 일본에 비해서 약간 인종적 차이가 있습니까? 인종적 차이도 있고 소득의 차이거나 인종 차이거나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네. 그 뭐 총기에 의한 사망이라든지 그 소위
네. 절망의 죽음이라고 그러죠. 네. 청년들이 마약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죽음이 무지 많거든요. 네. 예. 그다음에 그래서 이걸 다 메디칼로 뭐 인과관계를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이 참 우리가 미국 통계를 볼 때마다 늘 다음하는 것은 이게 이제 평균치로 나오니까 예. 사실이 인종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예. 굉장히 많이 차이가 다르죠. 나죠. 근데 네. 보시면 그거보다 이게 일본이고 그 네. 한국이거든요. 한국이요. 이 밑에 평균 수명이 아주 낮은 나라에서 1970년대 네. 아주 급해서 지금 일본하고 거의 같아졌잖아요. 네. 그죠? 안, 예. 지금 이제 한국은 안 죽었어 문제. 예, 보시면 이게 네. 저 의료 수요라는 게 어떻게냐면 소득이 늘면 어마어마하게 의료 수요가 늘거든요. 네. 그게 보시면 1970년에 94불밖에 안 썼어요. 네. 병원 안 갔죠. 그니까 다 일찍 죽었죠. 62살. 근데 네. 지금은 이제 2021년에 3,900불 쓰고 있잖아요. 83세가 네. 됐잖아요. 그 사이에 인구는 3,200만에서 5,100만이 네. 된 거고요. 그래서 뭘 봐도 우리나라가 의료 위기의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현재. 네. 그러면 지금 안 하면 10년 후에는 큰일 나냐. 네. 이게. 이건 무슨 그림입니까? 이게 이제 그, 의료 인력이 어떻게 부족할 건가 하는 네. 그 세 편의 정부가 논문을 세 군데다가 네. 연구를 줬거든요. 대충 이런 거예요. 지금 저 의사 수가 점점 이렇게 네. 우리 의사 수가 주는 게 아니라 네. 계속 의대에서 계속 신규 인원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은퇴를 안 하고 늦게까지 일하는 게 의사 직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의사 수는 계속 점진적으로 늘어요. 네. 지금 네. 늘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베이비 부모가 집단적으로 은퇴를 하면 줄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아직도 한 10년 이상 계속 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수요는 더 많이 늘 거다 이런 네. 얘기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저출산이니까 나중엔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의사 수를 그 이 수요에 맞춰서 이렇게 늘려놓으면 네. 나중에 이거 하면 이쪽에는 또 뭐가 생기냐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은 상황이 네. 생기죠. 지금 이런 문제거든요. 지금은 네. 앞으로 공급. 근데 이 수요가 줄어든다는 전망이 어느 정도일까요? 수요가 줄어드는 나라가 있나요? 인구가 확 줄어서 우리가 워낙 인구가 많이 줄게 줄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네. 수요가 줄겠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네. 계속 남아도는 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부인과 소아과 네. 이비인후과는 앞으로 계속 남아있어요. 네, 네. 이게 왜냐면 네. 저출산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수요가 많은 데가 네. 소아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의료인력이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게 그냥 계속 모자른다면 확 늘려도 좋아요. 네. 근데 문제는 나중에 가면 늘려놓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수요는 네, 줄어 네, 네. 인구 줄어서 들었는데 의사 수는 늘어난 네, 상황이 네. 되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확 늘리는 게 그렇게 옳은 전 판단도 아니라는 거죠. 대강 이 교차점이 타임 호라이즌으로 몇 년도로 보는 겁니까? 이게 이제 한 75년 이렇게 되면 이 그 2075년 이렇게 정도 네. 되면 이렇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노인이 늘어나고 소득이 네. 증가하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지금이 골든 타임이냐? 네. 그게 제가 이제 의사 수와 의료 접근성은 관련이 별로 없다. 제도에 따라 네, 다 네, 다른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영업 위주로 돈 많이 벌게 해주니까 네. 일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의료 수가는 낮으니까 왜 대학병원에 전부 전공의들로 가득 채우냐. 네. 전문의로 채워가지고는 다 적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공의가 40%죠. 예, 전공의로 네.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네. 다 네. 우리 습가제도에서 온 시장 왜곡이거든요. 네. 그거 왜 전문의 많이 못 듣냐 야단치면 안 돼요. 그러면 네. 병원 다 문 닫아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수가 가장 적은 한국과 일본이 높은 접근성을 하고 있고 네. 의사 수가 가장 많은 나라도 다 부족하다고 그래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정원을 해도 네. 전문의로 안 가고 의사 자격만 따도 6년 걸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레지던트 인턴 다 지나고 나서 전문의가 되려면 네, 10년 이상에 공급되는 네. 거예요. 지금 네. 당장 공급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 왜 지금이 총선 전이 골든타임이에요? 총선 후에 맞서 승리하고 나서 의석, 여당이 의석수 눌려놓고 통과하면 이렇게 네. 갈등 안 갖고도 그냥 법으로 쉽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가격 왜곡에 의한 건데 다 산부인과 저 안 하고 소아과 안 하고 지금 성형외과 외과 안 하고 네. 성형외과 한 피부과 안과 한대는데 그럼 그것부터 시정해 봐도 되잖아요. 왜 그건 안 하고 정원만 가지고 문제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의료는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공급과 품질에서 네. 소비자가 만족하는 나라 없어요. 네. 미국 접근성, 가난한 사람 보험 못 산다고 막 난리 치잖아요. 네. 유럽 공무원들이니까 정부에서 세금으로 다 해주는데 일 안 하니까 맨날 네. 기다리다가 뭐 영국에서 전문의 보려면 몇 개월씩 기다려가지고 치료 못 받고 캐나다 네. 뭐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이상적인 모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네. 어,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의사들이 왜 분노하고 이렇게 다 네. 그 리스키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이제 정부가 막 면허 정지시키고 뭐 감옥도 집어넣을 수 있다 뭐 그런데 네. 지금 그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다 지금 동참을 한 거잖아요. 네. 그거 뭐 그 대한민국에서 머리 제일 좋은 사람들이고 네. 대학원까지 다 나온 사람들이고 네. 그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의 선동 때문에 전체가 다 집단 네. 행동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바보예요.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사과값 얘기할 때 똑같습니다. 네. 농민들 보호한다고 네. 누구한테 대신 돈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지금 돈을 어디다 지불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다 대신 지불하는 거잖아요. 네. 수입 못하게 네.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에요. 우린 네. 사과값이라는데 세금이야. 세금인데 국회에서 심의도 안 받은 세금이야. 네. 의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의료를 공공서비스로 완전히 제공하는 사회주의 의료제도가 영국, 캐나다 같은 나라고 네. 유럽에 많은 나라거든요. 이거는 세금으로 해요, 정부가 다. 네. 의료 양성도 없고 투자도 다 정부가 네. 해요. 그 공무원인데 급여 조금 주니까 네. 영국에서 의사하고는 영국에서 안 하고 호주하고 뉴질랜드로 의사하고 네. 가거든요. 영어 다 통하니까. 네. 뉴질랜드 호주 가면 영국에서 받는 초임 의사에 비해서 3배 받아요. 네. 그것도 뭐 그 다 영국 문화권인데 네.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그래서 의사가 부족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민간 산업으로 보고 규제가 덜한 미국인데 여기는 네. 이제 또 뭐 접근성 없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런데 한국, 일본의 특징이 뭐냐면 교육 받는 거고 투자고 다 민간이 하게 해요. 네. 그리고 생색은 정부가 내는 거예요. 네. 통제를 하는 거죠. 숙가고 공 뭐 네. 전부. 그러니까 이 의사분들은 뭐냐면 내가 돈 내고 내가 투자했는데 네. 왜 모든 거는 정부가 결정하고 네. 우리를 악마화하냐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그 의사들의 분노가 네. 있는 거예요. 네. 의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면허 제도를 줬으니까 네. 의료 현장 떠나는 걸 법으로 막아라. 그러니까 강제로 노동을 시킬 네. 수 있다는 생각이잖아요. 네. 근데 이 자본주의가 뭔가 네. 이 애니 랜드, 이안 랜드가 이 알려지지 않은 아이디얼 이상 그 네. 캐피탈리즘이라서 뭐냐면 네. 자본주의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면 네.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고 권리를 네. 인정하고 거기에는 재산권 그리고 모든 재산권은 네. 사적으로 소유하는 시스템이다. 이게 이제 그 자본주의라는 거거든요. 네. 이전에 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자꾸 계급론적으로 볼 때는 무슨 저 잉여, 사회적 잉여를 누가 배분해 주냐 막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근데 네. 사회적 잉여라는 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본주의의 네 개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 있는데 네. 하나는 개인이 자기가 생존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경이상학적으로 네. 인간의 본성과 생존 요구를 인정하는 거고요. 네. 인식론적으로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의 능에 네. 의해서 정신 노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윤리적으로는 개인의 원리라는 거예요. 사회가 네.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자유를 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위대한 이유는 자기 자신과 자기의 마음, 일, 거의 생산품이 다 네. 개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게 자주적인 개인을 인정하는 네. 게 자본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없이는 자유가, 네. 자유주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산의 결과를 사회가 가져야 된다. 사회가 네. 집합적으로 나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게 또 그는 지배자가 다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네. 것들은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아닌 거죠. 네. 이게 종족주의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의사들의 면허는 일할 수 있는 네. 허가지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있는 네. 면허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의사들은 노예계약처럼, 노예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네. 의사를 대하는 태도가. 그래서 분노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우리가 그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뭐냐면 전부 우리 저 노무현 대통령이 사람들한테 오염시킨 게 지방균형발전론이거든요. 네. 의료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지방의료 붕괴한다는 네. 얘기를 해요. 지방에도 양질의 의료가 고루하게 서비스 될 수 있게 네. 만들 수 있나요? 글쎄요.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네. 시골에 좋은 병원 있는데 농촌에 있는 나라 있어요? 아니, 시골에 좋은 병원이 있을 수가 없죠.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양질의 의료는 규모의 경제 하에서만 가능해요. 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의사들을 유치하려면 의사들이 자녀 교육할 수 있고 네. 그런 그 양질의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와요. 네. 그죠? 예. 네. 그래서 대도시의 좋은 서비스의 의료가 집중하는 건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네. 그리고 어느 나라도 예측 불가능한 응급 상황에 충분한 여유 인력과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데는 없어요. 예.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비율이 저거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이 얼마나 큰 나라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나요? 서울에 있더라도 웬만하면 만약에 헬기나 네. 이런 걸 띄워서 온다 그러면 네. 그거 못 가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환자를 어떻게 수송 체계를 개선하냐에 따라서 네. 굳이 모든 지역에 그게 더 경제적일 네. 경우가 많죠. 네. 산부인과 없어진다 이런 얘기요. 네. 아니 애 낳는 수가 줄어서 네. 최소의 규모가 경제가 안 돼서 없어지는 네. 산부인과를 네. 어떻게 거기다 억지로 유지시키냐고요. 네. 그러면 세금으로 어마어마한 낭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산부인과를 그럼 유럽은 어떻게 하냐? 인구 밀도 낮은 나라는 우리 지금 병원 갔다 와가지고 전 세계에서 안 하는 짓 하잖아요. 네. 산후조리원에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돈 내고 몇 2주, 3주씩 있잖아요. 네. 한 달씩. 아니 그거를 미리 하면 안 돼요? 예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방에서 네. 산부인과가 그거 하면서 네. 산전후가 아니라 산전 네, 호텔링 서비스를 하다가 애 낳을 때 네. 해주면 되잖아요. 네. 그럼 미리 와서 준비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더 싸죠. 섬마다 산부인과 놓는 것보다. 네. 그죠? 그걸 옛날하고 똑같이 언제 낳을지 모르는데 급하게 양수 터지면 그때 산통 오면 그때 하려고 그러면 지방에서는 공급이 안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도 다 이런 식으로 해요. 네. 이 비용을 미리 멀리 있지만 미리 가서 하면 되잖아요.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신화죠. 예, 이것도 네. 마찬가지예요. 네.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걸 유지하는 건 너무 비용이 많아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옛날에 그 의료원 왜 없앴어요? 안 오니까 없애는 거거든요. 진주 의료원. 예, 진주 의료원. 네. 환자가 안 오는데 그 병원을 어떻게 유지를 해요? 네. 유지하면 그게 어마어마한 저거죠. 그래서 다른 대안을 생각을 해야죠. 네.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인구 구성이 바뀌었고 인구 밀도가 바뀌니까. 네. 근데 이걸 자꾸 지방에 안 온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네. 지방에 규모의 경제가 되면 지방에 가서 미국은 지방에 가면 의사들이 돈 훨씬 많이 받아요. 네. 왜냐하면
대도시에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의사들이 졸을 짜가지고 순변으로 일주일에 이틀씩 다 쉴 수 있거든요. 네. 그래도 담당 의사가 많으니까. 네. 근데 지방에 가면 그 동네 의사는 안 와요. 그렇군요. 그럼 언제든지 심야가 되든 언제든지 부르면 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일할 수 있으려면 돈은 훨씬 많이 줘야 네. 되죠. 친구도 못 만나고 휴일도 없고 휴가도 함부로 네. 못 가고 그러니까 돈을 몇 배 더 주죠. 그럼 네. 그렇게 해서 지방 의료원을 돌리든지. 아니 우리나라도 사실 네. 그 지방에 전라남도 의사들이 평균 급여가 가장 높더라고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높게 줘도 안 가잖아요. 안 가죠. 예. 네, 다른 뭐 그렇다고 한정없이 높게 줄 수는 없을 그래, 테고. 그래서 안 되는 일을 자꾸 네. 옛날식으로 균형 이걸 한다고 네. 그걸 하는 게 다른 대안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네. 예, 왜 그런 그 이거를 다른 대안 수없이 많고요. 네. 정원 늘리면 그 아니 그 정원 늘리면요, 네. 그게 공급이 늘어나서 단가가 내려가냐? 전혀 아니거든요. 의료는. 네. 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제가 조금 이따 얘기 좀. 이거 의료 저기 지금 우선 저기 교육부 예산 확 늘어나거든요. 네. 의사 아니 국립대 네. 교수로 네. 1,000명을 더 증원한다며요. 네. 의사 의대적을 하기 위해서. 그럼 급여만 해도 얼마예요? 네. 1,000명 증원하면 1년에 2,000억 늘어나는 거잖아요. 연구비까지 하면 4,000억 늘어나요. 네. 그게 다 세금이에요. 네. 그리고 의사가 많아지면 자기 소득 줄어들면 그냥 줄어든 대로 가만히 있나요 의사들이? 네. 안 그렇잖아요. 다 과잉 진료하고 네. 다른 거 하잖아요. 네, 엉뚱한 짓을 하겠죠. 예. 네. 네. 그래서 의료 응급 수송 체계를 개선하고 네. 그119 타면 그 안에서 응급 조치 할 수 있는 네. 이 파라메딕 같은 거 많이 양성하면 되거든요. 네. 우리 아버님은 뇌출혈 받아가지고 충주에서 네. 119 해가지고 갔는데 그 뇌수술을 받기 시작한 데까지 2시간 걸렸어요. 네.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네. 미국 같으면 안 그래요. 그런 심장마비나 뇌출혈 네. 같은 게 있으면 거기서 바로 처치가 시작이 되거든요. 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꼭 우리나라 의대만 해야 돼요? 네. 왜 외국인 의사들이 와서 진료하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이건 자격증 문제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나요? 근데 미국에 모자르니까 어떻게 하냐? 테네시 이런 네. 데가요. 네. 외국 의사 면허증을 가져와서 네. 우리 인턴 레지던트 하듯이 네. 미국 의사 밑에서 2년간을 네. 진료를 하게 하고 네. 문제가 없으면 그 미국 면허로 대체를 해줘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지방에 의사가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방 주에서 법을 만들어서 외국인 의사들을 지방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주마다 다 자체 권한이 있으니까 주지사하고 네. 시장의 권한이 있으니까 네. 이런 걸 왜 중앙 정부가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럼 네. 지방에 아니 뭐 하다 못해 조선족 중국 의사가 와서 네. 해도 되고 한국어가 네. 문제라며 아 요즘같이 갤럭시 24가 자동 번역 다 해준다는데 영어하고 한국어로 왜 못합니까? 네. 저는 아주 적극 지지입니다. 예, 그러면 의료가 외국인 의료 관광도 네. 할 수가 있고 그죠? 저 의사들이 와서 한국에서 살려면 외국인의 정주 여건도 네. 개선이 돼서 우리나라 네. 글로벌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죠? 네. 그걸 꼭 왜 우리나라 대학 정원만 늘리려고 그래요? 네. 예, 그래요. 그 다음에 필수 우리 안 가는 게 수가 문제면 그거부터 해보면 되잖아요. 나는 이것이 사실은 먼저 되고. 그럼요. 이거 해놓고도 부족하면 네. 그때 늘리면 되잖아요. 이것을 의료 수가를 조정을 해서 해보고. 예. 네. 그래도 무슨 뭐 안 된다 판단이 되거나 하면 그때 그렇게 늘리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의료 정원을 늘리는 거는 비용이 네. 어마어마하게 드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왜 그건 안 하고 이걸 단순하게 정원 문제로 몰고 가느냐. 네. 이런 순서가 있는데. 네. 그 다음에 기업이 운영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 네. 제가 기업이 하면 문제가 많은 게 해결된다는 네.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건데요. 네. 의료는요, 다른 왜 시장 시스템으로 잘 작동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네.
직접 사는 게 아니라 보험을 사고 보험회사가 사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는 보험료만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보험이 커버 안 하는 건 직접 사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다른 그 공급자하고 소비자가 직접 가격으로 흥정하는 거하고 달라요. 네. 이게 중간에 한 놈이 네, 끼잖아요. 보험회사가 네. 끼잖아요. 네. 그래서 간접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직접 거래를 가격에서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계속 반복되는 의사분들의 네. 설득도 없는 얘기가 뭐냐면 미국 가서 함 이 서비스를 받으면 대장 내시경 하는데 얼마다. 네. 한국 왔다 네. 가서 여비 다 여행비 하고도 남는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 삭박한 거짓말이에요. 네. 미국에 보험 없는 사람이 얼마가 있다고. 보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비행기표 사가지고 여기 와요. 네. 보험을 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네. 그 비싼 거는 보험회사로부터 의사가 받는 돈이지 환자가 지불한 돈이 아니에요. 아니죠. 네. 보험을 싸게 받으면 네. 그게 훨씬 싼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자꾸 본인들의 수가 비교를 가지고 그게 소비자의 가격 네. 비교인지 알고 얘기를 해요. 네. 그거 아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 의료가 전 세계의 문제가 뭐냐면 네. 성과나 품질에 따라서 가격을 차별하지 않고 행위만 네. 하면 돈을 줘요. 네. 그러니까 품질 경쟁을 안 해요. 평가도 어렵죠. 예, 그러니까 네. 그냥 네, 막연한 또, 명의라는 네. 레퓨테이션, 큰 병원 네. 가면 좋겠지 이런 거에 쏠림 네.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그 정부의 비대칭이 커요. 가면 의사 하는 말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네. 내가 반발하거나 다른 게 없어요. 네. 그다음에 가격이 올라간다고 내가 아픈데 안 갈 수가 없어요. 수요 탄력성이 네. 낮아요. 네. 그래서 시장을 저 가격 메커니즘이 잘 작동 안 해요. 네. 예. 근데 우리의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네. 국가가 단일 의료 의무 보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유럽 국가하고 다른 게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다도 가입을 해야 돼. 네. 이 선택적 강제가입이죠. 탈퇴의 네. 자유를 주지 강제가입이고, 않아요. 강제가입이고. 네. 예.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공무원들이에요. 네. 보험회사가. 그러니까 의료 쪽하고 의료비를 통제하겠다는 의욕도 별로 없어요. 네. 모자르면 의료보험비 더 거두면 돼요. 예. 얼마나 참, 관료적이고 네. 그런지 제가. 이게 저는 제가 예. 볼 때 지금 의사들이 반발하고 의료계 긴장이 높아지는 게 이런 문제들이. 예, 그래서 이거를 네. 북구유럽처럼 이원체로 해보자 이거예요. 네. 뭐냐면. 이원체로 하면. 국민도 그 국가의 공공보험을 가입하거나 네.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프라이빗 보험만 들게 하는 거예요. 네. 내가 공공보험 정부의 보험료가 우리가 만약에 그걸 하면요. 네. 고소득자나 고재산자는 다 빠질 거예요. 네. 터무니없는 보험료를 내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뭐 저는 미국보다 훨씬 많은 의료비용을 내요. 한국에서. 아니 우리처럼 이렇게 의료 건강보험을 세금이지 이게 무슨 소득으로 보험이에요. 소득 누진 네. 이렇게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제가 얼마나 바보짓을 했는지 엊그제도 절감을 했거든요. 네. 제가 와이프한테 잘 보이려고 부동산 구입할 때마다 와이프하고 공동 소유를 해놨거든요. 네, 50대 네, 50. 네. 그래서 아파트도 그렇고 네. 제가 임대소득이 있는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데 그때 네. 50대 50으로 해놨거든요. 네. 우리 와이프가 은퇴를 했어요. 네. 그러면 저기 저는 입장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제가 입장이 바뀌었다고 그러시죠? 댓글은 나중에. 그 저는 바뀐 적 한 번도 없어요. 네. 그 이 저기 그랬 쓰니까 네. 와이프가 은퇴하고 소득이 없으니까 이제 저한테 부양 네. 가족으로 하면 제 보험료에서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 와이프는 제 가족으로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무조건 지역 보험 가입자로 네. 가입자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살 때 제 이름으로 다 했으면 네. 안 내도 되는 보험을 내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형평성이라는 한 문제잖아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의료 공급이 다른 나라에 달리 네. 자영업자, 이 의사 선생님들한테, 원장님한테 제가 네. 자영업자라고 그러면 되게 화를 내세요. 근데 의원 병원이, 개인 병원이 자영업 아니에요? 네. 자영업이잖아요. 근데 이거 위주로 공급이 돼요. 근데 여기는 네. 완전히 그, 저기, 이 보시면 비영리라고 주장을 해요. 네. 이게 무슨 비영리예요? 네. 비영리 아니잖아요? 네. 예. 아, 그리고 아무거나 대형병으로 다 가요. 네. 그죠? 예. 저는 이 의보 제도하고 네. 가격 결정하는 그러면 근본적인 이 두 개가 네. 정부하고 민간이 네. 같은 입장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네. 어느 게 좋은지 경쟁이 되잖아요. 네. 그죠? 예, 비교가 되잖아요. 네. 이걸 전부 그 공무원들한테 맡겨놓고 독점으로 해놓고 그냥 무조건 저기 부실라면 선심으로 정권마다 보험 가입 저기 보험 처, 네. 커버리지를 넓혀주고 네. 부족한 돈은 다 돈을 부자들한테 내라 이렇게 되는 사실 이 영리병원이라는 비영리병원이라는 허구 때문에 예. 허다한 병원의 문제들이 또 생겨요. 예, 말도 못하는 문제들이 그래서 제가 이게 아, 이거군요. 예, 예. 의료는 이미 그러니까 이걸 저기 좌파들은 의료 민영화 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의료는 이미 민영화예요. 투자 네. 공급이 다 민간 업체들이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비영리 아니에요. 의사들 다 영업하는 거예요. 돈 네. 이익 내려고 영리 산업이에요. 그런데 네. 그 공공성은 국가가 건강보험 제도하고 의료 수가 통제로 지금 하고 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민영화 반대라는 게 뭐냐면 영리 법인화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미 영리예요. 네. 그러니까 자본, 기업의 자본, 주주들이 돈을 내서 여기서 돈 벌어서 그 저기 디비던드, 네. 그 배당을 네. 주는 걸 못하게 하는 걸 뿐이에요. 그런데 네. 기업이 되느냐 안 되냐가 무슨 차이냐 하는 게 보면 네. 우리나라 그래서 사적 보험, 그러니까 북구 유럽에 보시면 네. 이 북구 유럽도 이게 사적 보험의 비중, 전체 비중의 60%가 사적 보험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공보험하고 사적 보험이 경쟁하는 체제거든요. 네. 예, 근데 그 사적 보험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말하는 실손보험 이런 거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국가 건강보험을 안 들고 네. 실손보험만 들으면 네. 그것에서 다 보험이 처리가 되면 네. 우리는 지금 이거하고 커버 안 해주는 걸 무조건 주는 거를 실손으로 해야죠. 네. 그게 아니라 똑같은 입장에서 네. 이거 주냐 이거를 선택하게 그렇군요. 해주라는 거죠. 네. 그래서 민간이 운영하는 이거 네. 사적 보험하고 공공보험이 네. 같이 제한이 되고 네. 아 그리고 이 두 개의 평가는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진료 행위에 대해서 수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그냥 정보 공개하는 거예요. 정보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도 마찬가지야. 네. 나는 정부의 그 수가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네. 나는 정부 의료보험을 갖고 있는 고객을 안 받고 네. 민간보험 네트워크에 있는 그 소비자만 받겠다. 네.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보험회사들이 나 시달리게 하는 거 싫어서 나는 네. 유명한 사람이에요. 나는 현금 들고 오는 사람만 받겠다. 이런 의사도 있어요. 네. 그런 선택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 양쪽 다 경쟁하자 이거죠. 네. 소비자도 선택하게 하고 네. 의사도 선택하게 하고 네. 경쟁하게 하자는 거죠. 네. 예. 그런 거 해보죠. 네. 우리나라 보험 100% 다 있다고 좋다고 그러는데 보시면 보험이 커버해 주는 거 중에 한국이 이래요. 아, 부실한 보험이에요. 네. 예. 이 바닥에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이 저 공적 가버먼트에서 해주는 정부 보험이 커버해 주는 게 우리보다 커버율이 낮은 OECD 국가는 멕시코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리스하고 멕시코밖에 없어요. 네. 우리 보험이 부실한 의료보험 제도예요. 네. 그러니까 싼 거 감기는 잘 커버해 주는데 네. 비싼 병 걸리면 수백만 원씩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보험이 아니에요. 상조해지. 그냥 디스카운트 프로그램이에요. 네. 예, 이런 거예요. 아까 그 국가 의료보험에서 탈퇴할 권리를 인정하는 나라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덜란드, 아이고, 좋은 나라군요. 호주, 독일, 대만 정말 다 좋은 나라군요. 예. 네. 예. 이렇게 예. 해서 민간하고 정부가 네. 경쟁하게 하자는 거죠. 네. 제가 그 홍준표 대표한테 실망했던 게 뭐냐면 네. 저 우리 저 그 이명박 대통령이 네. KTX 말고 STX STX 네. 그거 할 때 네. 그거 분리해서 민영 법인으로 네. 만들겠다고 네. 했을 때 그쪽 노조가 반대하니까 그 무산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한국공항공사하고 네. 인천공항공사하고 두 개로 분리해놓으니까 네. 맨날 비교돼요. 네. 비교되면서 인천공항공사가 맨날 프레셔를 받아요. 네. 여기는 돈 많이 남기는 데는 맨 적잖아. 그게 경쟁이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민간하고 이게 경쟁을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병원 건물이에요. 네. 여기 내가 알아서 가야 돼. 환자가. 네. 이게 내분비과를 가야 되는 거야? 내과를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정형외과를 가야 되는 거야? 통증외과를 가야 되는 거야? 네, 모르죠. 원스톱 서비스 하나도 안 되죠. 네. 여기 응급실 서비스 하나도 없죠. 아니, 이름만 가지고는 이 과가 내 질병에 해당하는지를 알기도 어려워요, 요즘. 개인이 다 어떻게 알아요? 하도 디테일해져가지고. 네. 왜 응급실이 부족해? 여기 응급실이나 주차장 제대로 갖춰 있는 병원 하나도 없잖아요. 네.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의사들이 자영업의 형태로 나와서 소위 개원의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이 국제 비교는 좀 없습니까? 예, 네, 제가 잘 못 찾아봤는데요. 이게 네. 법인화를 못하게 해서 그래요. 이게 만약에 법인화를 그렇죠. 하면 그러니까 종합병원이 다 되죠. 영리법인으로 만들게 해주고 그러면 종합병원이 되죠. 왜냐면 네. 한 가지보다 여러 개 다 있어야 손님이 올 거니까. 네. 어차피 누군가가 매니지를 하고 그죠? 네. 그럼 각과 간판만 닮으면 되죠. 이렇게. 네. 근데 이렇게 다 자영업으로 파편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여러 군데를 본인이 샤핑하고 다녀야 돼요. 네. 그리고 종합병원에 가면 한 번 병원 갈 일을 여러 과 네. 협진을 하고 네. 그 병원에서 할 거를 우리는 병원을 따로따로 방문해야 네.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가는 거예요. 네. 이게 자영업으로 파편화된 공급의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는 그런 응급실을 두고 그런 규모의 경제가 안 되는 거죠. 네. 편의시설도 그렇고 원스톱 쇼핑도 사실 우리나라 의료의 어떤 구조 자체가 한번 혁신이 되긴 돼야 돼요. 이게 다방이고 이게 스타벅스예요. 네. 이게 개인 자영업이고 이게 법인이 하는 일이에요. 기업이 네. 하는 일이에요. 네. 어디 스타벅스 아주 멋지네요. 예. 네. 네, 좋습니다. 이게 그런데 네. 법인이 들어와서 투자자들이 배당받아가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자동차를 자영업자가 만들면 훨씬 싸게 만들겠네요. 예? 그런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이 기업하는 규모의 경제가 돼요. 그죠? 네. 가격이 나고 품질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범위의 경제 여러 개를 한 군데서 다 공급해요. 그리고 네. 원스톱 쇼핑을 하는 거예요. 협진이라는 걸 받는 거죠. 네. 그죠? 우리는 대학병원 아니면 그거 불가능해요. 네. 그죠? 종합병원 아니면 그 다음에 우수 인력과 우수 시설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예. 그리고 이들이 남은 돈으로 새로운 투자를 막 해요. 그죠? 네. 그리고 이들은 훨씬 사회 책임이나 눈치를 봐요. 네. 개인 병원하고 달라요. 그죠? 왜 우리가 대학병원으로 몰리는지 아세요? 네. 대학병원이 우수한 품질과 시설과 명의가 있다는 것도 있지만, 대학병원에 가면, 과잉 진료를 안 한다는 신뢰가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건 개인, 뭐 거의 전부죠. 뭐. 네, 개인 네.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본인이 병원을 위해서 안할 치료를 해야 될 이유가 네. 없고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를 갖는 거예요. 그죠? 네. 예. 그래서 기업화하면 훨씬 눈치를 많이 네. 보게 되죠. 그러면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데가 이렇게 벤처 회사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의료 벤처 회사에다가. 네.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메이요 클리닉은 뭡니까? 이게 큰 의료 회사예요. 주식회사예요. 병원을 갖고 네. 있습니까? 병원 회사예요. 병원 회사. 아, 그렇군요. 의료법인 회사예요. 네. 미국의 메이저 의료법인 회사. 네. 그 회사에서 투자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의료 스타트업들이에요. 네. 이게 기업화해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제일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인력을 독점하면서 네. 그게 미래 일거리 자리로 못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돈을 집어넣으면 돈 벌 수 있는 자본가들이 참여해야 이게 가능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늘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 다 모아놓고 예? 그래서 미국에 의사가 많은데 안 되는 거죠, 이게. 진료 안 하고 이런 거 만드는 의사가 수없이 많은 거예요. 네. 새로운 치료법, 새로운 네. 기술 만들어내는 의사가. 그래서 네. 이걸 산업으로 보면, 그러니까 의사 정원 몇 명이 그게 허수예요. 왜냐하면 네. 실제 환자 진료하는 의사가 몇 명인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인화를 안 하니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세 번째는 의사 선생님들이 설득력 없는 얘기를 참 많이 네. 하는데, 이게 의료비의 공공지출이거든요. 네. 미국의 반은 정부로 공공으로 의료 서비스를 해요. 반은 보험, 민간 자율보험이 공급을 해요. 네.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100% 민간 시장에 의존하는 나라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공공지출이고, 이쪽이 공공지출 비중이고, 민간보험 등등이고요. 예, 지금 이제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런 게 이쪽에 몰려 있는 거죠. 네. 전부 공무원들이 네. 하는 거고, 민간은 네. 없는 거고. 그 중에 이제 미국이 가장 민간 보험의 비중이 높은 나라인 네. 거죠. 우리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네. 우리나라는 어디쯤 있습니까? 우선 이제 우리나라가 GDP의 몇 퍼센트를 병원비로 쓸까, 의료비로 쓸까, 네. 그러면 이 어디나 인식갭이 의료비가 많다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하고 네. 많이 달라요. 국민들은 17% 정도를 GDP로 쓸 거라고 그래요. 실제는 이제 느끼는 거는 예. 근데 이제 How much you think군요. 예. 근데 GDP의 17% 이게 2016년 자료라서 지금 좀 오래됐는데 네. 실제는 우리가 그 당시에 7%밖에 안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식의 격차가 크거든요. 의료비에 대해서는. 그 격차가 어디에서 올까요? 사람들이 이제 의료비가 다 비싸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이 의료비가 네. 싸냐? 자, 네. 이게 GDP예요. 네. 그리고 이게 1인당 의료 지출액이에요. 네. 한국이 이 궤적선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네. 이게 1인당 국민소득이고, 이게 1인당. 거의 이쪽, 뭐 평균에 수렴한. 그냥 겁니다. 이 추세선에 그냥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소득 수준에선 이만큼 쓰는 네. 게 정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의료비를 덜 쓰는 게 아니에요. 네. 아까 거기서 본 우리나라 의료비에 이 뜯어 고치는 것도 포함되어 있나요? 다 포함된 거예요. 다 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19년에 네. 우리가 국민소득이 4만 불인데 네. PPP로 그 구매력 환산해 가지고 네. 근데 1인당 3,500불을 쓰거든요. 아니면 네. 한 400만 원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그거는 병원에 가서 내는 돈에다 의료보험비 다 합친 거죠. 네. 예. 그런데 보험으로 커버 안 되고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보시면 GDP에 저 GDP의 몇 퍼센트 의료비를 쓰느냐? 네. 한국이 미국이 제일 많이 써요. 17%. 네. 한국이 9.3%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본하고 거의 비슷해요. 미국과 네. 일본하고 큰 네. 차이. 근데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고령화가 많이 진행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적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예. 근데 이게 얼마나 급격히 늘어나는? 2000년에는 우리 GDP의 3.9% 썼거든요. 네. 2020년 8.3%고. 2021년에는 벌써 9.3%. 1년에 GDP의 1%씩 막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급격히 우리나라의 의료 비용이 늘어나요. 지금 10% 초과했을 수도 예, 있겠는데요. 예, 예. 이게 이제 정부의 1인당 세금을 얼마나 걷냐는 거고 네. 여기에 공공에서 의료비를 얼마나 지불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네. 보면 이것도 추세선 내에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결코 우리나라가 의료 지출이 적은 나라가 아니에요. 네, 싸지도 않다. 예. 평균적이다. 뭐, 그죠.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쓰는 비용은 네. 그냥 우리 소득 수준에 맞게 돼 있고 고령화 수준에 맞는 수준을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차이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거 중에 공공 정부가 쓰는 게 GDP의 몇 퍼센트냐. 네. 그러면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가 다 10%인데 한국이 5.3%. 정부가 쓴다 하면 세금에서 내는 돈. 네. 정부가 의료비. 이제 대개는 그 저소득층 뭐 이렇게 되면 그렇군요. 의료비를 정부가 대주거든요. 다른 네. 나라에도. 네. 그래서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건강 보험 적자 매우 지금 적자는 아니니까. 아니니까 내는 게 없죠. 그래서 네. 저소득층이나 이런 거 지원하는 것만 여기에 네, 들어가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정부의 비중이 적어요. 네. 예. 그럼 이걸 누가 메꾸는 거냐? 전체는 네. 소득 수준에 맞게끔 비용을 내고 있는데 네. 정부의 포션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걸 누가 내고 있냐는 의사들하고 소비자가 다 내는 거예요. 네. 소비자가 어떻게 내고 있느냐? 이게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네. 보험이 커버 안 해줘가지고 내 주머니에서 내는 비중이 얼마냐? 한국이 단연 1등이에요. 30.25%. 그렇군요. 의료비요, 보험이 70%를 내는 거고, 네. 내 주머니에서 30%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 국가나 미국은 10%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많이 내는 거예요. 네. 그거는 두 가지죠. 아까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네. 커버 수준이 낮고, 네. 또 하나는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비보험 쪽으로 네, 가는 거죠. 네. 몰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누가 내는 거냐? 네. 소비자가 내고 있는 거예요. 자비 지출 비중이 한국이 제일 높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자비 지출이 저소득 국가는 보험이 안 됐으니까 자비 지출 비중이 높거든요. 네. 소득이 높아질 게 낮아지는데 같은 소득권에서 한국이 가장 제일 높아요. 네. 이 5만 불 부분, 4만 불. 네. 한국이 압도적으로 많이 내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이 의료 수... 이 조금 전에 본 그 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표입니다. 예. 우리가 그 OECD 국가에서 아웃 오브 파켓을 내는 비중이 1등이에요. 그렇군요. 자비 부담이 가장 높아요. 저건 예를 들어 실비 보험 이런 걸 포함하겠군요. 다 포함하는 거죠. 가는 실보험 같은 건 이쪽 통계로 예, 와 있겠군요. 예, 예. 그러니까 보시면 평균 의료 지출이라고 하는 건 소득이 늘어나면 이렇게 늘어나요. 늘어나겠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소득이 늘어나면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고령화하고 소득 증가가 의료 수요를 늘려요. 네. 예, 그러면 그 비용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네. 대개 공공 지출이 늘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서 내는 비용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네.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그리고 가난할 때는 부자들이 막 도네이션 이런 거로 외국에 원조거든요. 네. 그래서 이 500불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의 이 퍼센티지가 이게 이제 익스터널이라고 그래서 네.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지불한 거 이게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내 보험, 그러니까 뭐냐면 내 보험으로 이걸 내고 정부 세금으로 이걸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웃 오브 파켓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수준인데 그러면 15% 부분이 OECD 국가들은 전체 지출에 그 내 주머니에서 네. 내는 돈인데 네. 우리는 그게 30%가 넘는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걸 내냐? 정부가 단일 보험을 가지고 숫가를 낮게 책정을 해서 하는 네, 국가 단일 보험하고 정부 지출 정부는 부족한. 정부 지출을 안 하죠, 그죠? 제 조금 하고 있는 네. 거죠. 그러면 누가 내고 있냐? 일본 낮은 숫가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의사들이 분담한 거죠. 네. 대부분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네, 의사 선생님들은 이 얘기를 너무 강조하는 되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네. 소비자들이 내고 있어요. 네. 자, 높은 자비 지출 비중이 있죠. 네. 터무니없는 과잉 진료 많이 받고 있죠. 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무슨 천사인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 기억을 되돌아보시면 돼요. 이 과잉 진료라는 건 다 뭐라고 해줘도 돼요. 그죠? 여실건 뭐. 이거 1990년 말에 제가 이 회사 자문 교수를 했었어요. 네. 이 회사가 요실금 보험 내놨다가 2조 원 손실을 봤어요. 네. 그 누가 사기친 거예요? 계리사들이 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요실금 환자가 요만큼 있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보험료를 책정해서 보험을 내놨는데 네. 이건 이뿐이 수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수술 시켰어. 하고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네. 그 상품 내놨던 임원들하고 계리사 다 잘렸어요, 보험사들. 그때 손실금이 2조 원이에요, 2조 원. 이거 누가 사기 친 거예요? 보험 사기? 네. 소비자하고 의사들이 친 거예요. 의사들이 한 거죠. 실손보험도 지금 막대한 적자거든요. 네. 가면 다 묻잖아요. 실손보험 있냐? 그러니까요. 그래 놓고 도수치료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30%의 아웃 오브 파켓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사들이 가난하지 않아요. 네. 예, 그걸, 이 모든 의사가 그렇다 그러면 더 나쁜 얘기겠죠. 그건 네. 사실이 아니죠. 의사, 우리가 의술은 그냥 기술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인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히포크라테스 선사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고귀하게 사시는 의사분들 많은 거 알아요. 그렇지만, 인간은 어느 집단이든 개인의 도덕성 문제는 그거는 차이가 없잖아요. 질문하기 없기. 그건 교수든 네. 성직자든 의사든 그거를 어떤 집단이 더 도덕적일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료는 그런 사실은 네. 없어요. 미국 의료계단. 이게 이제 네. 우리나라 의료가 우리나라가 가난한데 이미 1980년대에 100% 보험을 다 들었거든요. 네. 미국은 지금 아직도 100% 보험이 다 듣지 않아요. 미국은 네. 지금 93%만 보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7%는 보험이 없어요. 그렇군요. 민간보험이든 정부 지원보험이든 네. 공공보험이든 그 민간이든 정부 보험이든 합쳐서 예. 93% 정도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오래된 자료인데 지금은 93% 돼요. 2022년에. 네. 보시면 이게 이제 민간 보험이 한 65% 정부 보험이 한 40%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합쳐서 93%. 이건 가입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지 카바율이 나오는 거는 아니고. 카바율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대한민국보다 훨씬 좋습니다. 미국은. 아, 그렇습니까? 예. 미국은 위에 거는 다 커버해 줘요. 거의 대부분. 비싼 거. 예. 그러니까 디덕터블 내가 갔을 때 싼 거 중에 내가 낼 돈이 얼마나 차이지 네. 위에는 거의 다 커버해줘요. 그게 보험이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그런 보험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보험이 부실한 보험이에요. 대한민국 보험이 제일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건 잘못된 얘기예요. 네. 예, 그래서 그 이게 이제 이게 지금 모든 인사 사람들이 죽게 이게 오바마케어의 입장이에요. 오바마케어 하면서 내려온 예, 겁니다. 예. 근데 여기에는 정부 보조금이 좀 들어가지 않나요? 예, 보조금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네. 그 다음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은 65세가 되면 메디케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거는 무료 공공보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노인들은 의료보험 걱정을 안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65세 미만의 비가입자가 지금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65세 이상의 65세 이상은 소득에 관계없이 예, 정부가 커버율 공공보험을 해줘요. 예. 의 공공보험. 예.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합치면 없는 사람이 7.9%거든요. 네. 그러면 7.9%는 아프면 병원 못 가고 죽냐? 아니에요. 그 메디에이드라는 제도가 있어서 네. 환자가 가면 병원은 진료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네. 치료를 해놓고 아니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예, 그게 법이에요. 돈을 못 내면 바로 소셜워커가 병원에 있어요. 네. 공공을 해주는 소셜워커가 와서 너 소득이 얼마 돼? 그러면 나머지 정부가 이만큼 해줄 테니까 너 요만큼만 내. 거기서 그 자리에서 깎아줘요. 네. 무료로 해주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마치 미국에 비싸서 대장 내시경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도 괴담을 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미국이라는 사회가 유지될 수가 유럽도 없죠. 유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네. 한국에 100% 보험 가지고 있다. 네. 가난한 사람이 이 보험 때문에 병원 마음대로 갑니까? 네. 제가 똑같은 수술을 받았는데 네. 제가 전립선 암 수술을 받았거든요. 네. 한 십몇 년 전에. 근데 저는 그 저기 다빈치 로봇 수술을 받아가지고 네. 하루 만에 퇴원하고 그 다음 날부터 출근했거든요. 네.
근데 의료보험이 하는 거는 다빈치 로봇 수술 안 해. 사람이 찢어가지고 하는 것만 의료 커버가 되고. 그 노인은 회복한 데 두 달 동안 누워 있어서 못 걸었다는 거예요. 재밌군요. 그 우리 의료보험이라고 의료비용 걱정 안 하는. 그 의료비가 그렇죠. 걱정이 다르죠. 되니까 예. 추가적으로 몇백만 원 더 내는 게 안 되니까 네. 그 싼 서비스를 예. 받아서 고통을 겪는 거죠. 이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마치 뭐 우리 의료보험, 그러니까 미국 네. 의료보험 미가입자 급격히 줄고 있고요. 네. 미국은요 보험료는 그냥 보험이에요. 네.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나 노인을 위한 거는 세금으로 따로 걷어요. 이거는 네. 소득의 1.45%만 내요. 아, 1.45군요. 예. 네, 메디케어 텍스고. 예. 네, 이건 서텍스로 붙는 거죠. 예. 예. 그다음에 1.45%. 이제 예, 그래서 자기가 인컴 텍스 외에다가 밑에 메디케어 텍스가 따로 있어요. 그러고. 그래서 그건 세금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세금이니까 소득에 그것도 무슨 누진도 아니에요. 그냥 1.45% 네. 플랫 레이트거든요. 네. 네. 어, 그러고 그래서 아무리 부자라도 내가 보험을 드는 건 보험이니까 가족 등록해가지고 가족 보험을 들면 네. 내 배우자가 일한다고 해서 보험료 또 안 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이 더 싸죠. 네. 우리는 지금 소득에서 무조건 양쪽 다 내야 되고 네. 부양가족으로 등록도 안 되고 네. 네. 그리고 보험료라고 해놓고는 어마어마한 누진 텍스고 그런 거잖아요. 누진은 뭐 엄청난 누진이에요. 네. 이게 미국의 개인 보험에서 고용주가 5,300불 내고 개인이 1,100불밖에 안 내요. 네. 우리는 반반 내거든요. 네. 이게 자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 작은 기업들은 보험을 못 사줘요. 네. 좋은 기업들이 이 보험. 제 딸인 경우에는 고용주가 100%네요. 오. 미국의 블루칩 회사들은 다 그렇게 해요. 네. 본인 부담은 극히 적어요. 거기에다 네. 아주 좋은 건 내가 병원 가도 5불만 내게 디덕터블 미니멈으로 하겠다. 네. 그러면 뭐 덴탈도 다 커버하겠다 이래가지고 하면 좀 더 내요. 네. 기본적으로는 좋은 회사들은 100% 안 해주는 회사 많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좋은 직장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보다 의료비가 훨씬 싸죠. 네. 의사가 얼마나 높은 가격 받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보험 사면 보험회사가 내는 거지. 그렇습니다. 나는 보험료가 네. 의료비용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우리는 모든 구성원이 각자 보험료를 납부. 네. 이거는 건강 위험과 무관한 소득 재산세예요. 그죠? 그렇어요. 예. 네. 그다음 직장은 월 소득이 1억 1천만 원이면 월 보험료가 782만 원이에요. 내하고 고용주가 내는 게. 네. 의료 보험비만 1억이에요. 이게 무슨 보험이에요? 내가 현금 주고 사면 1억씩 소비를 합니까? 병원에 1억 쓸 일이 있어요? 보험 커버 안 하고 내가 가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군요. 낫죠. 이건 그냥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 위한 네. 세금이거든요. 거기다 이게 안 되니까 실손보험 안보를 따로 들어요. 운전자 보험 따로 들어요. 글쎄 말입니다. 예, 징벌적 부유세예요. 그 영업자들은 4대 보험 들어주기 겁나는데 이 보험 그중에서도 의료보험이 제일 비중이 크거든요. 이거 안 들어주려고 전부 개인 계약하자 그러는 거예요. 특수.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특고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능력이 없는 기업들한테는 무조건 50% 내주라 이렇게 네. 그 고용 회피하는 거죠. 사장님들한테 주는 의료보험비면 대조사원 하나 뽑고도 남거든요. 네. 1억 원이 넘는데요. 보험료가. 그래서 누가 되는 거냐. 고소득자하고 소비자가 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과잉진료 안 하는 의사선생님도 일부. 내는 네, 거죠. 네. 과잉진료 안 하는. 예. 과잉진료 안 하고, 네. 그, 요실금. 네, 제가 과잉진료의 여러 가지 유행에 예. 대해서 예. 얼마 전에 한번 누구한테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에는 의료산업이 2천만 개 일자리를 상징하는데, 네. 우리 170만 개거든요. 인구는 네. 3분의 1인데, 의료 축가를 낮게 해놓으니까 병원들이 저걸 못해요. 그죠? 그렇군요. 예.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예. 예. 그, 이, 미국의 지금 기업 중에, 스타트업 중에 기업 가치가 10억 불 이상, 1조 4천억 이상 되는 것 중에 의료 스타트업이 128개가 있거든요. 네. 한국에 한 개도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 다 찾아가 놓고 미래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스타트업이 뭐가 왜 안 나오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산업으로 보면 많이, 아까 아마존도, 아마존에서 프리스크립션 약 팔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월마트도 지금 다 파머시 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헬스에 투자하는 거예요. 민간이 네. 의료 분야에 투자하면 거기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네. 아, 보세요. 지금 그 살 빠지는 약 만든. 글쎄요. 노르디스크. 네. 그 회사 그냥 당뇨약 하나 계속 잘 만들어가지고 지금 네. 유럽에서 가장 기업가치가 높은 기업이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 아니, 지금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서 그 살 빠지는 약뿐만 아니고 뭐 콜레스테롤 뭐 등등등에서 몇 개의 이거 제약의 혁신이 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거기에 의사들이 의 기계도 많잖아요. 네. 의학도 그렇고 약사도 의 과학, 의 공학, 생학 네. 이분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왜 그러면 의사 많아도 좋죠. 예, 네, 그거를 전부 개인 병원에 앉아가지고 감기 환자 보는 의사의 그 서비스만 한다고 보니까 이런 논란이 네, 생기는 횟수 늘려서 어떻게 네. 그러니까 네. 이거를 기업화하고 정부가 규제를 네. 액션해서 많은 인력이 진짜 우수한 인력이 이론으로 갈 수 있게 기초의학을 네. 하고 미래 산업을 하게 하면 정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 의사들이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네.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참이 문제예요. 네, 이게 너무 자영업이고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시설 투자 얼마나 많이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 비의료 비수가 정부 네. 보험 안 되는 거 하려면 좋은 장비를 많이 써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장비 장사가로 네, 바뀌죠. 그러니까 네. 그 사업 실패 위험과 위험에 대한 회피 현상이나 네. 규제로 보호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크죠. 정원 늘리지 마 이런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런 작은 병원에서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은 의사하다가 몇 년에 한 번씩 안식년 보내주고 학회도 보내주고 기초연구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하고 기술을 취득할 수 있는 계속적인 학습이 일어나는데 네. 개인병원은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온라인만 네. 뒤덮어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제지금을 진입을 차단하려는 수많은 위력과 압력을 행사하여 왔죠. 네. 이게 다 뭐냐면 영세 자기가 경영을 책임지기 때문에 생기는 압력이에요. 영세 자영업자가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하고 개업의하고 네. 이해가 상충되는 게 수없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쪽이 다수니까 의사협회는 이쪽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네. 소비자 편을 들거나 대학병원 의사들 입장은 전혀 반영이 안 돼요. 네. 거기서 얘기를 하면 악마가 되는 거죠. 네. 예, 배신자가 되는 거. 이게 대표적인 정실 자본주의잖아요. 네. 이해 집단이 해가지고 경쟁을 비토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는. 그래서 뭐 우리가 영국 의사들보다 우리나라 의사가 훨씬 수입이 많습니다. 네. 한 1억쯤 되는 거잖아요. 네. 이 통계에 대해서도 뭐 많이들 시비를 걸어요. 그 정부 발표는 훨씬 더 높거든요. 예, 그래서 네, 이 자료는 어디 자료입니까? 예, 이게 뭐 정부 쪽에서 자료입니다. 예, 개업의 평균이 네. 한 3억 가까이 되고요. 네. 페이닥터들도 2억 가까이 번다고 네. 돼 있습니다. 국민 소득은 영국이 훨씬 높잖아요. 네. 근데 의사 소득은 한국이 훨씬 그렇군요. 높아요. 네. 근데 뭐 이게 이제 80시간 일하고 일 많이 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뭐 흉부외과가 5억 가까이 벌고 소아청소년과가 1억 번다 뭐 이렇게 하죠. 네. 보건사회 연구원 자료인데 이걸 또 의사 선생님들은 막 그 믿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안 뭐 믿어도 안 믿으면 본인들이 통계 자료를 내는 수밖에 없고 본인들이 안 내놓으니까 네.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예.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 이게 이제 바로 이겁니다. 테네시가 네. 지방의 시골에 의사들 안 오니까 외국 의사들 와가지고 한 네. 2년간 트레이닝 네. 받으면 2년 하는 거고요. 네. 뭐 로봇 네. 수술 같은 거 많이 하게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대안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전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자꾸 괴담으로 본인들 네. 희생으로 본인들은 천사고 다 인술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늘 비판을 네. 해왔어요. 그리고 미국까지 가서 미국은 아니 근데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토론 자체를 안 하려고 굉장히 이게 그리고 있어요. 아주 제가 토론에 한번 나섰는데 네. 책 한 권 읽고 토론에 나섰다는 등 뭐 선무당이 더 무섭다는 이런 모멸적인 발언들을 막 하세요. 아니 제가 그날 그 뒤에 앉아 있다가 저 주먹 쥐고 뛰어 올라갈 뻔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놈 자식 그러고 하나는 이거 폴리티컬 아젠다다. 네.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 편을 못 들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뭐 결론부터 정해놓고 2,000명 늘려고 다 배분할 테니까 네. 그게 와서 대화에 나서자. 그게 무슨 대화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의료개혁 위원회 만든다? 네. 제일 중요한 결정을 자기가 다 해놓고 사실 여기서 먼저 해야 여기 먼저 하고 아까 수많은 대안 중에 네. 인과관계를 따져가지고 네. 비용이 적게 드는 것부터 해보고 안 되는 부분을 정원으로 네. 해결하면 되잖아요. 네. 그죠? 그다음에 이 근본적인 거는 독점적인 가격 통제하고 자영업 체제잖아요. 네. 이걸 바꾸는 게 의료개혁이잖아요. 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의과대학 정원 늘리는 것만 네. 이게 어떻게 의료예요. 그리고 이게 온 국민이 마찬가지예요.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이걸 산업으로 볼 거냐 네. 복지 서비스로 볼 거냐에 따라 네. 얘기가 전혀 다르죠. 산업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한 제조업 으로 절대 좋은 일자리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네. 못 만들어낸다. 거기는 네. 일자리 계속 줄어들지 늘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가장 부가가치 많고 많이 늘릴 수 있는 쪽이 금융하고 의료입니다. 그런데 네. 이 두 개를 계속 정부가 규제로 하고 있죠. 금융도 마찬가지고 안 놓겠다 그러면 대한민국 청년들은 앞으로도 네. 희망 없는 겁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이런 큰 시각의 전환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해도 되잖아요. 이게 총 몇 개월 늦게 의료 지금 결정하는 거하고 12월 달에 결정한다고 해서 내년 3월에 의대 정원 못 늘립니까? 또 1년 2년 늦춘다고 해가지고 그게 우리나라에 대란이 옵니까? 의료 체제를 고치겠다고 하는 의사가 좀 돌팔이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얘기입니다만. 네. 예, 그래서 뭐 이거 제가 이 나라 따라가면 된다 선택적으로 막 얘기하는 것들 다 거짓말이다. 그 의료 시스템은 어느 나라도 소비자가 만족하고 비용 효율적인 시스템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네. 한국하고 일본이 다 그 저기 다른 나라에서 그냥 성과만 놓고 서비스의 네. 접근성이나 가격만 보면 엄청 좋은 시스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이 무슨 위기 상황이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네. 그보다 더 위기는 좋은... 아니다. 예. 그러나 고쳐야 할 문제,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참 멀군요. 또 과제도 많고. 예. 네. 그러면 진짜 좋은 시스템 하려면 상대방이 대화에 나서게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건 뭐 검찰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냥 그 노환규 전 조사하고 네. 그 소환장 보내고 11시간 조사하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들여다보려고 페이스북에 그러면.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그 말 하나 썼다고 네. 이게 어떻게 범죄 혐의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꾸 저쪽에서 검찰 독재라고 하는 이야기가 먹히는 거예요.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사들 시샘하고 있고 의사들이 이해 집단으로 나서고 집단 행동하니까 미워서 네. 이거 지지한다고 그럴지 몰라도 네. 크게 보면 지금 야권에서 검찰 독재 종식하겠다는 메시지가 먹히는데 지금 네. 일하는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내가 다 정해놓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얘기하자. 그게 어떻게 들어와서 얘기하자는 게 돼요? 뭐 2,000명이라는 게 그 최소한이다. 최소한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네. 본인도. 왜냐하면 네. 거기에 연구했던 사람들도 한꺼번에 2,000명 늘리자고 제안했던 분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이 그냥 최소한이다. 보사부 장관 차관도 왜 2,000명을 한꺼번에 늘려야 네. 되는지 하나도 믿을 수 있는 논리를 전개하지 못한 네. 거예요.
아마 보사부 장관은 거기 보사부 2차관이라고 언론에 늘 나오는 분은 의료 정책을 쭉 그 통제 위주로 관리했던 그 장 본인이고 그 공무원을 하면서 장관은 그 이번 결정 과정에서 전혀 또 역할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 뭐, 갑자기, 말이에요. 갑자기 위에서 2,000명 그려놨으니까,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입지가 없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네.